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7년생 어린이들. 초등학교 갈 때 뭘 할지, 재밌는 거 할지, 뭘 할지 떨려요. 이들 2017년생 입학생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한 반에 50명 안팎을 경험했던 부모들은 이젠 20명도 위협받는 현실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너무 줄어드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좀 더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야 이런 경험 저런 경험도 해보기도 하고. 처음 50만 명 아래였던 2002년생에 이어 15년 만에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데, 이들보다 3살 어린 2020년생은 20만 명대일 정도로 감소 속도가 가파릅니다. 이 초등학교엔 올해 입학 대상자가 170명이 넘어 상황이 나은 편인데, 지난해 기준 서울엔 신입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가 6곳이나 됐습니다.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는 도심 속 학교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서울의 고등학교 3곳이 올해 폐교 예정이고, 이 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얘네들이 모교에 대한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국적으론 지난해까지 문을 닫은 학교가 3,900여 곳에 달합니다. 학생과 학교가 줄어들면서 교사가 설 자리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 이후 줄어들고 있고, 중고등학교 교사 채용 숫자도 계속 줄여나갈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 절벽에 반등이 없다면 그 충격파가 더 강력해질 거란 겁니다. 2002년생이 초, 중, 고 폐교 내지 학생 수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엄청난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또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그러한 형태로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파른 저출산 추세는 학령 인구의 연쇄 감소는 물론 교육 공무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며 교육 시스템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뉴스 브리핑 더 보기, 유별 더 시간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저출생 현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면서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만 따져봐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7만 명대에서 5만 명대로 줄어들었을 정도입니다.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모두 41만 3천여 명입니다. 보통 해외 이주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이런 취학 대상 아동 중 90% 정도가 실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따졌을 때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30만 명대 중후반에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5년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62만 명을 넘었는데 20년 만에 40만 명대가 깨지면서 반토막이 나는 셈입니다. 저출산 여파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인데, 문제는 불과 2년 뒤인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더 줄어들어서 30만 명대도 깨질 전망이란 겁니다. 서울만 따져봐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9년 7만 8천여 명을 기록한 뒤 빠르게 감소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5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대책을 세워야 할 때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학교가 문을 닫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입니다. 학교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입학생 수가 줄다가 결국 지난해 3월 개교 40년 만에 폐교한 겁니다. 서울에서 문을 닫은 네 번째 학교입니다. 전교생이 200명이 넘지 못한 서울의 고등학교 세 곳도 통폐합이 결정돼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아직 폐교나 통폐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생 수가 240명이 안 되는 서울의 초등학교는 전체의 12%에 달합니다. 서울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올해 전교생 30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는 중학교는 62곳, 고등학교는 26곳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초중고로 넓혀보면 지난해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던 학교는 전국에 164곳이나 되고,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2천여 곳으로 전체의 17%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줄어 지난 3월 개교 40년 만에 폐교했습니다. 지금은 운동장 절반을 동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애들이 점점 들어가니까는 아마 그 폐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폐교가 되더라고요. 이 아파트는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지으려다 시교육청이 인구 감소를 이유로 거부해 대신 체육시설을 넣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이 장래 인구를 추계한 결과 50년 후인 2072년 총 인구는 지금보다 약 1,550만 명 줄어든 3,622만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이것도 현재 0.7명대인 출산율이 한 명대로 반등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가정에서입니다. 현재 70% 이상인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는 50년 뒤 2천만 명 이상 줄어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사회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인구의 중간 나이, 즉 중위 연령은 현재 44.9세에서 50년 후에는 63.4세가 될 전망입니다. 63.4세, 환갑을 넘겨도 전체 인구에선 어린 축에 드는 셈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24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50년 뒤엔 100명이 4배 이상 늘어난 104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격히 늘며 사회 통합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좀 미래 인재도 구하기 어려워질 테고 약간 노후 걱정? 그런 것도 있고 수업 때 이제 결혼할사 안 할사 이렇게 막 손들어 보면 거의 대부분은 안 한다고 애들이 그래요. 50년 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크고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는 겁니다. SBS 정연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한창인 건물 근처에 넓은 공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개발 시작 때부터 이미 배정된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하지만 학교 설립 계획이 중단되면서 이렇게 풀숲이 무성한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설립에 발목을 잡은 건 바로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지난 2월 기준 인근 지역 초등학생 숫자는 169명. 내년 입주 예정자를 고려해도 350명 정도라 학교 신설이 어렵습니다. 서울 전체로 놓고 봐도 초중고교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6만 명에서 오는 2030년 57만 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선 특정 학군 선호나 대규모 개발로 과밀학급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분교 개념의 도시형 캠퍼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를 분교로 만들거나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곳엔 분교를 세워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적정한 위치에 학교를 짓고 학생이 찾아오는 방식에서 학생이 있는 곳으로 학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으로의 변화를 고민하였다. 기존 학교를 바꾸는 개편형과 새롭게 지정하는 설립형 둘 다 가능한데 공공주택과 학교를 함께 두는 주교 복합학교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을 개정하고 도시형 캠퍼스 설립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오는 12월엔 2035년까지 서울 시내 통폐합 대상 학교를 발표합니다. SBS 송기준입니다.